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온 것은 보시다시피 가덕 신공항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규민 의원님, 그리고 신영대 의원님, 또 김정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성환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또 이수진 의원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우리 산자중기위 의원 전원의 의견을 여러분께 밝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회견문 낭독 그리고 바깥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김정호 의원님 순서대로 인사말과 배경 설명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산자중기위원회에 있고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를 맡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정우 의원님이 주실 예정인데요. 저희 산자중기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린뉴딜 분과가 올해 10월, 11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여러 산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11월 6일 날은 거제의 대우해양조선의 수소 선박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저희가 부산의 부산 신항과 가덕도 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갔던 모든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 이 가덕도 공항이냐 부산 김해공항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때 산업과 물류적 차원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가 바로 부산의 세계 5대 물동량이 움직이는 부산 신항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KTX로 연결돼서 나중에 이 파리까지 가는 일종의 새로운 실크로드 노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산업과 물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곳이다.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천공항이 물류의 98%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그 물류가 특성상 야밤에만 움직이는데 이 현재 이 인천공항의 물류도 차고 넘쳐서 그 인근에 물류 전용 공항을 하나 추가로 만들자고 하는 논의도 있는 차인데 우리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과 특히 산업 물류적 관점에서 보면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게 산업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이 일을 국토위에서도 담당해 오셨고 또 우리 산업위에서도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 보다 자세한 말씀 주실 예정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다시피 2002년도 김해 돛대산에 당시 중국 민항기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129분의 소중한 목숨이 잃었죠. 이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한 김해공항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18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해묵은 숙제, 오늘 문재인 정부가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매듭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가덕 신공항 11년도에 백지화시켰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김해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국토부가 무리하게 강행해왔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에 불과한 김해 신공항은 마치 고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라 우기는 격이었습니다. 이제 총리실 검증 결과에서도 안전하지도 않고 확장성도 없고 관문공항 역할도 불가하다는 것으로 명백히 결론을 내리고 소모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아무리 결정된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가덕신공항, 이제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절차 운운하며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이제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동북아 물류산업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애초에 군사공항으로 만들어진 김해공항은 적의 공격을 방하기 위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주변 산을 깎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음과 안전 문제 때문에 심야 운항도 불가능합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국제 관문공항은 전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의 현관입니다.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미주, 유럽, 호주 등 세계 어느 곳에라도 빠른 시간에 오갈 수 있는 대형 화물기 운항도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변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 물류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김해 신공항은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그대로 추진되면 영남권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전체 항공 수출입 물류의 98%를 차지하고 이미 포화 상태여서 제4 활주로 건설을 위해 확장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김해공항의 국제항공 물류는 1% 남짓에 불과합니다. 단지 동남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미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이너 항만인 부산 신항과 인접한 입지와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해운 물류와 대륙 철도를 연계해 국제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육해공 복합 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실크로드의 전진 기지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국회에서 산업정책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국가 물류산업의 차원에서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하고 남북로 가스관 연결과 북극의 항로로 진출을 준비하며 신북방, 신남방 경제권의 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울경 지역은 노후한 산업 고용 유지 지역으로 새롭게 제조업과 육해공 물류 산업을 결합시켜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실용적 경제적 관점에서 더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결단해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강원역 경제권 통합의 핵심 기반 시설인 가덕 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 인사합니다.